전북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도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전주와 정읍, 익산 등지에 1,300여 제곱미터 규모 바이오 클러스터를 특화단지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상반기 내 결과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과 예비타당성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